핫썸. 세 번째 핫썸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논란의 특공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특공 폐지 검토, 아파트 환수는 과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관평원 특공 특혜 논란 관련해 여론 악화 및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 2010년 도입 후 11년간 공급된 전체 물량 중 23.6%는 이미 특공 분양이 돼버렸습니다. 시세 차익 환수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거해야 된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가능한 것은 환수하겠다. 관평원 직원의 경우 불법 의혹이 제기돼 취소 검토가 가능한 반면 다른 기관 경우 환수할 법적 근거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정의당의 입장과 국민의힘의 입장, 과연 어떤 입장 나왔을까요? 들어보시죠. 1위가 막 터져나오니까 이것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고 생색내기 대책에 불과하다. 특공 제도가 폐지된다고 잘못된 특권을 누리며 취했던 부당한 이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당한 이익은 반드시 환수되어야 합니다. 관련 부처의 직무유기 또한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박정희 대표님 어떻습니까? 막 논란이 되고 받아선 안 될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 막 아파트 혜택을 받고 시세 차이까지 본 분도 있고 하니까 특공 제도가 정말로 엄밀하게 엄정하게 잘 시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었는데 답은 그럼 특공 없앨게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냥 덮어버린 거죠. 뭐 야당에서 지금 야 3당이 다 공의해서 국정조사 하자고 그러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답이 없고 그냥 느닷없이 특공 제도 폐지하자고 하는데 특공 정말로 필요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줘야죠. 왜 그런 걸 다 그냥 지금 걷어들인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파서 병원에 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진단이 제대로 돼야 무슨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특공 제도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럼 누가 이런 걸 분양받아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그다음에 뭘 조치를 취하지 무조건 지금 덮어버리고 우린 특공 없앱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뭐 법적으로 뭐 근거가 없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조사하다 보면 우리 정의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는 환수 가능한 것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필요하면 지금 엄청난 지금 뭐 그 복지 혜택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LH가 사서라도 정말 필요한 사람 돌려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요. 2만 6천 채 그동안 특공했다고 왜 그냥 저렇게 역사 속에 묻어버리려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조사해서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는 문제에서 개선하고 환수할 건 환수하고 그 다음에 정말 혜택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서 주고 그도 아니면 정말 집업무리 서민들한테 저 특공 분양된 아파트 좀 주는 방법 좀 찾아보는 게 옳은 정책의 수순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정원 전 대변인의 의견이었습니다.